금일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에 맨발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착해서 황토 족탕에서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이렇게 비가 왔지만 날씨가 많이 풀려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근한 날씨에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한다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포근한 날씨에 맨발 걷기 운동을 하려고 지금 와서 황토 족탕에다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토 족탕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너무도 좋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온몸으로 느낌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건강을 검진할 수 있는 확인 절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면역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몸이 너무도 차갑기 때문에 여기서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는 하시 24시간 누구나 황토길을 밟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장소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에서 건강 관리를 한다는 것이 나 자신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은 그 누구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맨발 걷기 운동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관리를 해야만 지켜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는 누구나가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패기, 그리고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여사님께서도 맨발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오셔가지고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현대판 고려장에 빨리 가지 않기 위한 소위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현대판 고려장에 가서 사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엄청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날씨가 춥든 덥든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흙탕물에 맨발 걷기 운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좋은 환경 조건에서 열심히 맨발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걷기 운동센터는 황토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24시간 어느 순간에서도 맨발걷기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간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맨발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황토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압 효과와 마음의 안정, 그리고 지압 효과로 인한 오장육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흐름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황토길에 비가 와서 미끄러질 염려가 있지만,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심을 잘 잡고 걸어야 될 것입니다. 바닥이 촉촉하게 잘 젖어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데에는 너무도 소중하게 잘 비가 내려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 둘레길은 낙엽과 겨울을 함께 만끽하는 그러한 계절 속에서 오늘도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매일매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느껴봐야 될 것입니다. 너무도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신의 몸만 자연에 와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지출이 되지 않고 많은 노동과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발 걷기 운동을 지속,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스스로 느껴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도전정신과 용기가 없다면 이것을 자기 스스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데 기후의 제약 요건이 있을 수가 있으나 그 기후의 제약 요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맨발 걷기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곳은 잣나무 숲속으로서 피톤치도 음이온 멜라닌을 생성하는 그러한 좋은 숲길입니다. 이렇게 잘 갖추어진 천마산 맨발 걷기 둘레길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잣나무 숲에 통나무가 쉼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간에서 매일매일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분위기와 자신의 건강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만남 자기 인생살이에 대한 평가 다양한 종합적인 컨설팅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운동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에 와서 마음껏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매일매일 느끼고 감동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갖가지 장비와 기구 그리고 여러가지 제품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안 되네.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구멍이 없네. 아니, 여기 자체가 철사잖아. 거다 붙들면 되지. 이걸 빼야 돼. 그러면. 그래가지고 구멍에다가 막 그 짬 잘라가지고 가져야 돼. 다시 박으면 되지 뭐. 이거를 빼야 돼. 빼야지. 빼면은 못 쓰지. 오, 하지 마세요. 물이야, 물 이거. 물이야. 얘는 들여. 방, 창문 안. 아니, 물 털어버리고 그래. 이렇게 지구의 음전자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열심히 구리로 지팡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구리 지팡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논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 부분이 지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더욱더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더욱더 자신의 건강에 유익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 우리 여사님께서 맨발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맨발 걷기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아, 바쁘셔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터뷰를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더욱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매일매일 이렇게 황토길에서 맨발 걷기와 흙과 접지를 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하시 맨발 걷기 운동, 자신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현대판 고려장에 가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질병에 노출되어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맨발 걷기에 대한 필요성을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맨발 걷기 운동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에서 자연과 인간의 결합적인 분위기를, 공간을 확보해서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도 즐겁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공간에서 마음껏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소중하고 매일매일 실천해야 될 그러한 운동 방법입니다. 이러한 운동 방법은 결국은 자신의 몸으로 매일매일 실천함으로 자신의 건강을 얻는데 아주 소중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진흙탕에다가 발을 담그고 지구의 음전자를 몸의 플러스 양전자와 결합시키는 이러한 접지를 지속 반복시킴으로써 몸에 있는 활성화 산소와 정전기, 기타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 분열을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접지일 것입니다.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기운을, 차가운 음전자를 몸속으로 마음껏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이 순간 그 누구도 이 느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마음껏 이러한 공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고, 첫 번째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아주 훌륭한 운동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홍보하고 추천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에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어제보다 많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풀린 날씨에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매일매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맨발 걷기 통화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느낌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비가 와 있기 때문에 황토길에 차가운 느낌이 접지를 함으로써 발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접지 황토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가 누구나에게 추천할 수 있는 좋은 운동 요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맨발 걷기 운동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도움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천마산 둘레길에서 천마산 땅바닥을 지금 걸으면서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이곳에서는 무수히 많은 돌들이 땅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수한 돌들을 육체를 통해서 중량을 이용하여 지압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 바로 이 순간에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나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맨발 걷기 운동을 겨울철에도 짧은 시간을 할 수가 있으며 여러 가지 기구나 용품을 사용하여 추위와 싸워가면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우리에게 미치는 건강은 의학적 전문가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이론 전문가들이 많은 결과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입증과 검증 결과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마산 땅바닥에는 무수한 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압 효과가 너무도 큽니다. 이렇게 지압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에게 엄청난 효과를 주고 자신의 행복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발바닥의 접지와 느낌이 아주 상쾌하고 온몸에 느껴지는 차가운 전율이 나 자신의 몸속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지구의 음전자와 몸의 양전자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느낌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겨울입니다. 이 겨울 속에서 우리가 맨발 걷기를 더욱더 열심히 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맨발 걷기를 통해서 느껴봐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 체온보다 면역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나 각종 질환에 면역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이나 기타 운동 방법을 통해서 체온을 올리는 그러한 운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운동은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재산이며 자원일 것입니다. 이제는 자연이 숨을 쉬면서 휴식의 공간으로 들어선 겨울입니다. 이 겨울의 풍경 속에서 얼마나 자신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이나 숙제를 푼다면 아마도 첫 번째가 건강일 것입니다. 이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서 느껴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습관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의 느낌을 전달해주고 전달받는 그러한 여러분의 동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